하거라. 그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가 치러야 할 대가이다. 미안하다. 나는 이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감히 승상의 명을 어기겠다는 것이냐? 이번 일은 승상에 대한 나의 마지막 충정심이었다. 그렇게 전해라. 니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배신자의 말로는 결국 하나, 죽음뿐이다. 괜찮느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 미행했다. 말하거라. 나에게 설명해야 할 게 있지 않느냐? 태우마마의 약재에 독을 넣은 게 네 짓이냐? 그렇다. 나를 배신하는 게 그리 쉽더냐? 나는 조국마저 배신한 계집이다. 내게 무엇을 기대한 것이냐? 나를 떠나 거란으로 돌아가고 싶었느냐? 하여 그리한 것이냐? 승상의 명이었다. 승상은 전란에 휩싸여 죽게 된 내 가족을 살려준 분이다. 그분의 명만은 어기고 싶지 않았다. 바보 같은 소리. 이 일이 탄로나면 너는 죽게 될 것이야. 상관없다. 네가 태우마마의 암살에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 나는 무사할 듯 싶으냐? 해가 된다면 떠나겠다. 어디를 말이냐? 네가 살 곳은 거란 땅에도 없어진 지 오래다. 염려 마라. 살 곳은 없어도 죽을 곳은 많을 것이다. 이 일은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다. 무슨 뜻이냐? 난 널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 보내지 못한다. 내 곁에서 살거라. 제발 그리 살아둬. 하면 실패했다는 것이냐? 그렇소. 큰 소리 치더니 이거야 원천. 아무튼 예일은 우리한 무관한 일이오. 헌데 왜 연훈궁으로 온 것이오? 무관하다? 그렇소. 내 애초부터 이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말리지를 않았소. 상관없어. 그대들이 날 말렸건 말리지 않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오. 중요한 건 그대들이 내가 태우를 암살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지. 아니 그렇소? 감히
네가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이미 그대들은 거란과 한 배를 탄 것임을 일깨워준 것뿐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천추태호가 걸밖을 행차하는 날이 있을 것이오. 그 날짜와 시각, 그리고 장소를 알려주시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오라버니. 향비야. 사라졌구나. 네가 사라졌어. 오라버니. 괜찮은 것이냐? 아프진 않으냐? 속이 불편하지는 않으냐? 예. 제가 어찌 이리 된 것입니까? 이제 다시 너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사라져서 고맙다, 향비야. 무사하다니 참으로 다행이오. 얼마나 걱정을 하였는데. 혼인하겠습니다. 향비와 회복하는 대로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길이를 잡아 그리하도록 하세요. 사실 너무 늦었지요. 그래, 내가 두 사람의 혼인을 위해 도울 것이 뭐가 있겠소? 한 가지. 향비에게 더 이상 검을 잡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장군의 뜻 잘 알겠소이다. 내 호위는 걱정 마세요. 사일 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태우마마. 내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하나 둘 멀어져 가는 것만 같소. 하여 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마마. 경사스런 일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여 미안하오, 강장군. 그리고 내 부탁이 있어요. 황제가 당약의 독을 타라 지시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밖으로 알려져서는 아니 됩니다. 아들이 어미를 해치려 한 것을 알면 사람들이 황제에게 무어라 하겠습니까? 이 일은 영원히 알려져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 아프신 것도 알지만 힘을 내십시오, 태후 마음아.